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교육청하고 국공립대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이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실성과 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청에 관련돼 가지고는 교육감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2분의 1을 반을 대신 내주잖아요. 그죠? 부담금 지금 나쁜 경우에. 감면한 규정이 들어가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취지는? 감면해주는 취지는 원래 뭐죠?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사실은 예외가 없이 예.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만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이제 학교가 공립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체 정원이 약 40만 명이 되고 그래서 이 부담금이 한 3년간에 한 250억이 좀 넘습니다. 규모의 그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방교육재정에 좀 과도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담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법을 실현을 못하니까 지금도 사실상 3.4%를 지금 다 고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국공립대학도 당연히 부담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현재 들어보세요. 예. 국공립대학이 지금 등록금이 어느 정도로 동결된 줄 아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촉진법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교수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 이 장애인 학생 경우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 학생 수가 전체 정원의 몇 프로인지 압니까? 0.26%예요. 대학원 진학은 더 낮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에서 1년에 학과별로 신규 교원을 신규 교수를 몇 명 뽑는지 아세요? 1.3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2023년까지 3.6%를 올려라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3.6%를 올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또 일정 부분 시간 강사를 통해가지고 교육 경험을 해야 교수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이게 교육청에 대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국공립대학에서는 더 해줘야죠. 근데 이게 국공립대학만 쏙 빼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이거를 고용노동부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합의가 되지 합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 부칙에 2조에 교육감에 대한 부담금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국공립대학에도 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지 법의 형평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근데 그렇게 그쪽 교육청과 국공립대학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늦게 되면 그다음에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아니죠.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아니죠. 사립대학은 또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달라요. 사립대학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적어도 국공립대학은 이 교원 자격 자체가 공무원 자격이에요. 교육 공무원 자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나 다 교육 공무원 신분이에요. 제가 이 법에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대학은 예. 또 사학이 따로 있고요. 사학 연금도 따로 있고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공립대학 정도는 여기에 부담금을 경감을 해줘야 실제로 이 법이 또 형평성 있게 진행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그 부분에 관해서 법안 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아니 환경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예. 거는 법의 형성성과 이게 뭐 실효성이라는 이런 거 얘기한 아닙니다. 것이고 이거 다 형평성의 문제. 아니 저는요 법사위에서 당연히 법의 형평성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계류를 해가지고 아니 그 국공립대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지키지 못한 수치를 3.6% 올려놓고 무조건 뽑아라. 뽑지 못한 부담금 내라.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반만 내고 대학들은 2분의 1만 내라. 다 내라. 이게 지금 형평성이 무슨 이런 형평성이 있어요. 같은 교육공무원이에요. 민간 부분에 대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교육청은 왜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교육청은 왜 인정해야 돼요?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2016년도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신설을 하면서도 똑같은 문제가 아니, 발생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교육청에서 하면서 들어보세요, 좀 내가 무조건 있으니까 제가 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교육정책에서 빼던 하시던 우리 대한 교육법의 정의성이 있는 거죠. 교육정책에 대해서 왜 대학 공립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왜 사립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립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법의 형성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부 있는데 초중 고등학교 지원은 부담감 국가입니까? 아니, 반면 이건 안 된다. 국공립대학은 사실상 박사학위를 지금 현재 취득하려고 박사학위 코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교육 그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국공립대학 뺍니까? 교육청을 빼든지요. 그러면 교육청 빼세요. 그럼 답변, 나 인정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6년도에 동일한 사안이 있어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면서 그때 교육청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한다라는 정책적 고려하에서 예외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서 환노위에서 논의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만 전례에 따라서 그 감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그런 모든 법이 전례에 따라. 제 장재원 의원님 그만 좀 하시죠. 네, 시간 지금 너무 초과하셨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좀 제 그 질문 시간 답변 반을 좀 잠깐 쓰고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늘 법이 전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국공립대학이 지금 정원들을 못 모아가지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시각에서만 교육을 바라보는 이런 경우는 저는 국사위에서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병철 의원님. 정책적인 문제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정말 문제라고 보이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법사위 소관을 뛰어넘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게. 판노위에서 논의됐던 것이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의견은 알겠고요. 네네. 법사위가 교육부 입장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있어요. 의견은 알겠고요.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토론 추가를 하실 의원님이 있으니까. 예, 교육부에서 이견을 제기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처 간에 의견조율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도 고용노동부가 옮겨서 반영을 못했다고요. 일단 이거는 좀 그 이소위에서 논의할 법 정책적인 문제는 좀 아닌 거로 보여서 그럼 전체에 일단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